안녕하세요. 출연연구소 엘리입니다. 여러분들은 10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10월하면 할로윈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 팀원분들한테 9월부터 할로윈 파티 하자고 막 졸라가지고 오늘은 그 할로윈 파티를 위한 회의실 꾸미기 팀원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할로윈 분위기로 꾸미기 위한 소품들을 슈루님과 뚜미님한테 부탁드려서 3D 프린터로 출력해봤어요. 이건 작년 할로윈 때 소개해드렸던 데스위슬인데요. 아즈텍인들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호루라기래요. 그래서 이번 할로윈을 맞아 저희가 프랑켄슈타인 모양으로 모델링을 해서 뽑아보았습니다.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은근 많은 분들이 할로윈에 쿠키를 굽더라고요. 그래서 할로윈에 어울리는 쿠키 커터도 만들어봤어요. 미라슈릉이, 드라큘라슈릉이, 호박슈릉이 디자인이 있는데 지금 뽑은 건 미라슈릉이 쿠키 커터예요. 이거 제리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완전 금손.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슈르님과 뚱이님이 3D 프린터로 소품들을 많이 뽑아주셨는데요. 저도 더 풍성하게 꾸미려고 다른 소품들을 사왔어요. 이제 이 소품들을 가지고 회의실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소리가 나는 문고리도 달아주고 피를 흘린 느낌이 나는 천도 책상에 깔아줬어요. 그리고 뚱이님과 슈르님이 출력해준 소품들로 본격적으로 회의실을 꾸며봤어요. 파티하면 빠질 수 없는 포토존도 꾸며봤어요. 슈르님이랑 뚱이님도 같이 포토존을 꾸며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포트에 바람불기 같은 거? 내가 이겼다. 내일요? 이겼죠? 뭐야? 네. 대결이었어요? 네. 아 뭐예요? 말도 안 했어. 이렇게 빨리 바람 넣고 이렇게 떴네요. 이 옹졸해진 와이가 너무 웃겨요. 엘리님 와이예요. 와이. 이거 와이 맞죠? 와이. 별로야. 너무해. 이거 봐. 아 너무 너무 많았잖아 와이가. 해피.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게 피 스프레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벽 좀 찢어진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처럼 너무 옹졸해요. 이걸로 글씨 쓸 수 있어. 요. 엉덩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씨 쓰니까 예뻐요. 근데 아까 위에 써놓은 저것들은 그냥 살돈 같아요. 얘네도 글씨로 만들어줘요. 해피 할로윈. 아, 저게 해피라고요? 예. 예뻐요. 여기도 포토존으로 할게요. 아! 이쪽은 엘리 포토존, 이쪽은 저기 포토존. 이제부터 이 뚱이 포토존에 거미를 붙일 거예요. 저는 생명과학과니까요. 거미들을 이렇게 짝짓기 시키겠어요. 네?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아요. 오. 거지 같아. 해피. 짠. 완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두 가지 포토존을 완성했어요. 해피. 마지막으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위해 조명에 빨간 셀로판지를 붙여서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회의실이 할로윈 파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팀원분들을 초대해볼게요. 제가 오늘을 위해 초대장도 준비했어요. 네?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같이 먹을 떡볶이랑 만두도 준비했어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갈게요.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빨개요. 떡볶이가 오뎅탕 같은데요, 그냥?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정말 K 할로윈 파티네요. 떡볶이를 먹는 건가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저희 31일에 파티 또 할 거라고요. 코스프레하고. 네? 아직 할로윈이 되려면 조금 남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할로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만 즐기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즐길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다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할로윈 슈룽이 쿠키 커터랑 데스이스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거는 슈룽이 프랑켄슈타인 버전의 데스이슬이고요. 제가 떡볼기 먹던 입으로 한번 불어보자. 네, 잘 되네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할로윈 컨셉의 슈룽이 쿠키커터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미라, 호바, 드라큘라 컨셉의 슈룽이 쿠키커터가 있어요.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12일인데 저희가 15일 토요일에 플리마켓을 열고 거기서 쿠키커터랑 데스이스를 팔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끝나서 다 판매를 종료했겠지만 수량이 남는다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도록 피디님을 쫄라볼게요. 네? 너무 힘들어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제 좀 할로윈 같지 않나요? 이대로 한 달을 보낼 거예요. 이번 달 다 지나갈 때까지. 많이 풀리셨나요? 조금 아쉬워요. 돈을 더 써야겠어요, 앞으로는.